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1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in the next decades, 10년, 다음 10년 안에, 자, hundreds of thousands of 하면 수백 수천만의 수백 수천의 criminals, 범죄자들, 자, who were locked up, 자, as a result of tough anti-crime policy. 자, in 18 to 2까지 묶이네요. 자, 하면은 수천 명의 범죄자들인데 who were 복수죠. 복수 동사. 자, locked up 감금되었던. 자, as a result는 결과로서. 자, tough anti-crime은 강한 반범죄 정책. 자, 강한 반범죄 정책에 의해서 1980년도와 1990년대 감금되었던 실제 주어는 크리미널들이 자, will be PP예요. will be released. 여기 어법 주의하시고. 자, released는 뭐냐면은 출소되어질 것이다. 자, 감옥으로부터. 서 조동사 BPP will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들의 release가 주어예요. 자, 그들의 출소. 자, 출소인데 in such a large number까지 그렇게 커다란 숫자. 자, such가 뒤에 나오는 명사 수식하는 거죠. 그렇게 커다란 숫자 한정사예요. 자, is 출소가 단수, is bound to. 자, bound to는 하기 쉽다. 좀 약간 좀 tend to랑 비슷합니다. tend to에는 경향이 있다, 하기 쉽다, 뭐를 자, challenge 하기 쉬워. challenge는 도전을 줄 거야. 자, government re-entry program. 네. 자, 하면 정부의 re-entry program은 뭐라고 하냐면은 갱생 프로그램. 그래서 리엔트리가 뭐냐면 다시 사회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에요.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겠죠. 갱생 프로그램. 자, 크리에이티드에서 동사이고 과거분사예요. 자, 만들어졌는데 돕기 위해서. 포멀은 이전. 자, 인메이트는 출소자, 투옥자예요. 출소자가 자, 헬프 준사역 동사 뒤에 동사 원형에 어저스트 하도록. 그래서 투 들어가도 되겠죠. 준사역 동사 때문에 어저스트는 적응 하게 돼서 만들어진. 자, to 어디에 끊고. 자, 새로운 삶에. 자, outside prison에서 그러면 감옥 밖에서. 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어떻게 도전을 준단 말은 아주 힘들어질 것이야. 자, 대부분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라고 해석하면은 안 되고 교화 프로그램들. 자, 이러한 교화 프로그램들은 are already예요. 이미. 자, 수동 are underfunded. 자, fund가 돈이죠. 그러면 underfunded는 재원이 부족 되어진, 돈이 부족되어지고. 그 다음 PP에 1번 썼고, 그 다음 PP에 2번 또 수동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understaff, staff는 일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일손이 부족되어진 상태이다.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또 얘들은 뭐예요? 범죄자들이 사회에 돌아가기 힘들어진다는 내용이 나올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결과적으로 빈칸 주의하시고. 자, it would be hard. it이 가주어로 썼죠. 자, 그 다음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자, be 될 것인데 hard 어려워질 것이야. hard 형용사예요. to가 진주어죠. 동사원형. 자, arrange adequate social service. arrange는 원래 배열. 그래서 배열인데 제공하다가 우역화 되겠죠. 배열하는데 적절한 사회 서비스들. 사회 서비스들을 주기에 부족할 것이야. 자, for all those는 여기서는 일반 주어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란 말은 이전 출소자들인데. 자, who will need them? them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서비스죠.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할 will 동사원형. 사람들에게 부족할 것이야. 자, X가 무슨 뜻이냐면 X가 X 이전이란 뜻이요. X boyfriend 전 남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전 수감자들은 자 left 남겨지는데. 자, to sink 하도록, 가라앉도록, 혹은 to swim이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1번, 동사 원형이 2번. 자, on their own. 자, 여기까지 해서 실제 주어는 자, X, prisoner 주어고, left 이까지. 자, 스스로 가라앉거나 살아남도록 스스로 남겨진 애들은 뭐야? 혼자서 해결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어. 자, will 동사 원형. 자, probably 삽입절이고 아마도 보게 될 것이다. 자, no alternatives는 어떠한 대안책이 없는 것을. 자, except는 여기서는 전치사인데 제외하고. 자, 뭘 제외하고냐면 전치사 뒤에 명사니까 returning 썼어요. ing. 그래서 명사로 썼죠. 자, 돌아가는 걸 제외하고는 어떠한 대안책이 없어. to는 어디로죠? 어쩌면 criminal behavior
범죄적인 습성, 습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자, 대선 이 습성은 자, got them into, get 그들을 into 들어가게 만드는데 trouble, 문제 들어가게 만들었던 in the first place 그러면 처음 장소로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어쩔 수 없이 갱생 프로그램 없으니까 얘들은 뭐야?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except 뜻에서 have no choice but to 구조랑 비슷하게 썼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출소자 생생 프로그램, 생생이 아니고 갱생 프로그램이죠. 갱생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알파고 씨와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죄 출소자 갱생 프로그램 강화 필요성 주장.